네, 안녕하세요. 김범입니다. 원래 제가 션영을 여기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. 굉장히 안 오시네요. 네,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는 곰이라고 도움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김범 씨는 빈손으로 왔어요. 네, 저는 이 자리에는 가지고 왔었고요. 이 자리에 잠깐 이 자리에 지금 룸을 교환하는 자리예요. 먼저 받고 나중에 드릴 건데요. 아직 조금 어린 나이라고 볼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나눔 문화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촬영소장 연락을 줬어요. 네, 제가 저 물건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찰나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? 꽤 걸어온 것 같은데. 와. 아, 저걸 내놓겠다고요? 물 한 병으로 물질 교환을 시도한 션. 미국 빅뱅의 사인 티셔츠. 김포진의 식기 세트. 강혜정의 컵호수와 가구 교환권을 갖춰. 최수종의 그린 앱차. 최신화의 포자기와 자전거에 이르렀다. 션의 최종 물건 과연 무엇일지. 션 활퇴의 놀라운 물물 교환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. 네, 저는 SBS 목동 사업 앞마당에 나와 있는데요. 아, 거기 왜 가 있어요? 정말 아주 작은 생수 한 병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했는데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거로 바뀌게 됐어요. 궁금하시죠, 다들? 자, 보시겠습니다. 예, 열정적인 빨간색의 차예요. 새 차가 맞고요. 아직 안에 보면은 씌워져 있어요. 아직도 새 것, 정말 새 것입니다. 제가 최실아 씨가 주신 도자기와 자전거를 가지고 F4 김범 씨를 만나러 갔는데 김범 씨가 너무나도 흔쾌히 이 멋진 차를 물물 교환으로 내놓아 주셨어요. 김범 씨 제가 봤을 때 좋은 연기자로 이렇게 봐왔는데 또 나이도 어리더라고요. 21살. 근데 그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마음 씀씀이 또한 정말 행복을 아는 그런 연기자 같아서 앞으로 김범 씨가 더욱더 큰 연기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연기자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바라고 또 느꼈고요. 자, 이 작은 생수 한 병이 물물교환을 통해서 차가 됐습니다.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. 스튜디오 나와주세요.